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만나볼 이 가수는요, 정말 이 아버지란 단어가 더 먹먹하게 다가올 그런 가수일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야,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에 임영웅 씨 노래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런 노래 있을 줄 몰랐어요, 최재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정말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사실 임영웅 씨가 어린 시절 5살 때 아버님을 여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 노래는 아버지라는 노래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가슴 뭉클한 노래거든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에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 흰눈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다,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제 고백인 건, 저는 25년 전에 아버님을 여였는데 젊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저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라는 아픔도 있고, 그 아버님의 존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 어머니보다는 아버니가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때때로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조회수가 1255만 뷰를 기록했대요. 그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아버지에 대한 애절함을 노래로 듣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불렀을 때 임영웅 씨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곡을 연습하면 할수록 노래 부르긴 좀 힘들었고, 네, 오히려 어머니를 떠올렸다라고 하면서요. 노래 가사에서 하얀 머리 뽑으면서 용돈 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임영웅 씨도 흰 머리를 뽑아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뽑기를 하고 이랬다라면서 그때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노래 들으시는 분들 가슴 아픈 느낌 받으시겠지만 좋은 순간들을 추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참 멋져요. 그런가 하면 최정아 기자님, 네, 임영웅 씨가 전국의 수많은 엄마 아빠들을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전국의 이 자식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임영웅 씨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일단 팔순을 앞둔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든 넘으면 죽어야지 했는데 내가 임영웅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졸수라고 하죠. 이 90살 넘도록 살아야 된다. 네. 임영웅이 내 나이를 연장해 준 거나 다름 없다라는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40대 여성은 우리 엄마가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네, 막내라고 부른다. 아하. 어버이날 선물로 콘서트 티켓 간신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다, 네. 부자.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이른바 MZ세대들이 임영웅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께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 라고 해도 나는 건강하다 라고 하면서 절대, 네, 받지 않으시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임영웅 씨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요? 이걸 본 임영웅 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 팬분들에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권유를 했더니 전국의 또 어머님들이 또 다 남편 손을 잡고 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네. 그리고 또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엄마는 왜 임영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다는 얘기에 짠해할까? 엄마 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잖아 라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임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